그런데 저첫 부인인데 이 부인이 뭐하고 합하고 있어? 인축 암합을 하고 있죠. 그저 부인이 암합하고 있다는 얘기, 다른 놈하고 암합하고 있는 거죠? 다른 놈하고 암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 그래서 이 부인은 근본적으로 뭐 하는 바람을? 바람 피우는 여자야, 그리고 경금이 부인인데, 이제 요기. 아주 요거하고 축하고 암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성 있죠, 부인성. 부성이나 부인성이, 그러니까 부부 배우자성이 다른 놈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 안 좋아. 그 부인이나 부인, 그 저기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합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람 피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이제 와갖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27세나 28세에 이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당신 부인이 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오늘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인이 암암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한테 뭐냐면 당신이 오늘 나한테 온 거는 당신 부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거 맞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야. 당신 부인이 바람 피워서 오늘 여기 찾아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당신 부인이 지금 바람을 피워서 왔는데 당신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건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 당신 부인한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년이면 언제? 개유년에 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년이에요? 갑술년에, 갑술년. 다음, 갑술년. 갑술년에 당신 부인한테 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러고 이제 원래는 갔어요, 이 사람이. 작년에 당신 부인이 지금 당신 남편이 마누라가 바람 피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당신 부인한테 큰 문제가 생길 거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사실은. 갔는데 실제 그 다음 해에 부인이 문제가 생겼어. 누구한테? 애인한테 칼침을 맞고 죽었어. 바람 피우다가. 그래서 이 여자는 나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뭐야? 연주에 있으니까. 나하고 결혼하기 전서부터 바람은 아주 그냥 천하의 바람 중에 마누라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갑술년에는 더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갖고 갔는데 실제 그 다음 해에 마누라가 이제 바람 피우다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또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부인이 이제 죽었다고 당신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생사, 이 부인의 이제 그 생사 문제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부인, 여기에 보면 부인이 경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정묘는
공망을 여기 있는데 공망을 찾아보면 정묘는 뭐야? 수레. 경이는 인호 수리는 해묘 미. 여기는 인호 수로 오미가 공망인가? 아, 경인. 정묘면 정묘면 해묘미잖아요. 수레공망. 수레공망, 오미공망. 오미공망인데. 어쨌든 뭐 관계없이. 경금 부인은 자, 이 사주에 누가 있어요? 자기 고를 갖고 있죠. 이게 고. 고가 있어 사주에. 자, 갑술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 갑이 축술, 형이 생이니까 뭐가 열렸어? 축토가 열렸어. 축토. 그렇죠. 갑술년에는 축술 형이죠.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 축도가, 축구가 열린 거야. 축구가. 축구가 열리니까 누가 얼리 들어갔어? 경금이 축토로 쏙 들어갔다 이 말이야. 경금이 축토로 쏙 들어가니까 부인이 죽었다. 그리고 수토가 이게 작용하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수토가 작용하면 총칼 이런 거죠. 총칼 이런 걸 의미해. 그러니까 총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인이 그 요 암 앞에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는 누구야? 자기 애인이죠. 애인. 그렇죠? 애인. 그 애인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술고니까 술토가 죽였죠. 축술형으로. 그렇죠. 축술형으로 해서 경금이 축토에 들어간 거는 누가 죽인 거야? 술토가 죽인 거야. 술토가. 술토가 이 여자가 죽는데 작용을 했죠. 그러면 이 술토는 뭐의 고야? 비겁의 고다. 관고지. 관고.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경금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술토가 뭐야? 관고잖아. 관고. 관고는 여자의 관고는 또 뭐야? 남자야. 그래서 이 여자가 경금이라는 첫 부인이 관고에 의해서 죽었죠. 그 남자에 의해서 살해가 당한 거야. 살해. 그 남자는 누구야? 애인이다. 애인에 의해서 이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그 부인이 그 죽인 그러면 부인을 죽인 그 남자 범인은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범인은 누구야? 술중 사실은 정화잖아. 그렇죠. 술중 정화. 이게 정화가 이게 뭐야? 범인이야. 범인. 술중 정화가 범인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 남자는 당장 안 잡힌다. 몇 년 후에 그 범인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술이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 술중 정화가 이 여자의 부인의 애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경금을 쳐서 저 애인이 죽었는데 이 정화가 술토가 축술형하면 술토가 열렸죠. 그러니까 정화가 얼리 들어가 또. 술토로 쏙 들어가죠. 그래갖고 저기에 보면 묘가 있잖아. 그렇죠? 묘술합으로
술토를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범인이 정화인데 정화가 술토로 들어갔는데 묘수랍으로 닫혀버렸죠. 그러면 숨었어.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범인은 못 잡을 것이다. 근데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 잡혔느냐. 이때는 이제 정화가 떠야 되잖아. 그렇죠? 그 정화가 뜰라니까 이제 죽은 애가 갑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갑담에 을, 해, 병, 자, 정, 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니까 누가 떴어? 정화가 떴죠. 그러면서 또 축술형으로 뭐가 열렸어? 술구가 열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가 어쨌든 요 도둑놈이 천간에 떴죠. 도둑놈이 천간에 떴, 그 도둑놈이라네. 살인범. 그렇죠. 그 살인범이 천간에 떴다는 얘기는 뭐야? 드러났다는 얘기야. 드러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살인범이 드러나는 이 정충년에 실질적으로 잡혔다 이 말이야. 잡혔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이 갑술년에 당신 그러니까 갑술년에 부인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더 큰 일이 일어난다. 갑술년에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축술형으로 고우가 열리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죽었고. 그 도둑놈은 이 술토 중에 이제 정화가 실질적으로는 경금 입장에서 보면 술 중에 정화가 남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남자는 당장은 사주에 뭐가 있어? 묘가 있으니까 묘수라도 다쳐가지고 여기서 축술형 해갖고 일을 벌였는데 요쪽으로 가니까 뭐 바로 묘수라비로 다쳤죠. 술토가. 그래서 그 범인은 못 잡는데 3년 후에 정충년에 정화가 천간에 드러나니까 범인이 드러나니까 그때 잡힐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충년에 3년 후인 정충년에 범인이 잡혔어요. 왜냐면 다른 데 요런 놈들은 또 다른 데 가서도 그 짓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살인범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다가 잡혀 들어갔어. 잡혀 들어가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또 여자를 죽이고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운에서 온 술토는 운에서 온 거는 돌아다니는 놈이죠. 운에서 온 놈은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여기저기 떠돌이야 이놈이. 운에서 온 놈은 여기 사주에 있는 놈은 자기 집이 있는데 운에서 온 놈은 뭐 운이라는 놈은 집이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 놈이 떠돌이야 떠돌이. 운에서 온 술토니까 그 떠돌이 놈하고 연애하다가 그 저기한테 잡힌 거다. 이렇게 이제 사주가 풀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